Global Social Business Media, Navita. GSBN Navita is the idea cast for solving social problems as social business in the world. 네, 안녕하십니까. 소셜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하는 방송, GSBM의 나비다 1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우리가 또 15회 방송을 또, 먼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나비다가 되기 위해서 각자 이제 게스트로도 오시고, 또 방청객으로도 오셨는데, 어떤 각오로 왔고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혹은 해결한 게 있다면 자랑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 10초 자기소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10초 만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이게 가능해요? 천천히 빨리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비다의 고영진입니다. 네, 저는 자본주의 끝자락에서 위태위태 살다 얼마 전에 떨어졌습니다. 전승범입니다. 네, 저는 정통 이학석사 한종호입니다. 네. 대학생 인턴. 네. 숙명여대 모 여자친구와 얼마 전 헤어진 류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아시아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꼬꼬마 국제시민 김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상도동에서만 장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몽사를 입고 있는 오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차원 과 또 이렇게 잔일 담당 교사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 김연욱입니다. 신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온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안암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 그 구석 도서와 전 세계를 예, 소셜 비즈니스로 장악하려는 남자,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사회적 기업가 한종원입니다. 아 예, 일리노이 주와 미국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 이 가난의 문제를 석사학위의 논문으로 허락받고 있는 예, 미국의 피터 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을 좀 이따 하실 건데. 네. 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홍보부에서 일하고 있는 장성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비다는 나비다와 관련된 GSBM의 소식을 좀 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비다 방송을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15회를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15회 하는 와중에 아, 이게 진짜 이 시대의 결핍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름을 글로벌 소셜 비즈니스 미디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로부터 시작을 하고 좀 있으면 여러 가지 채널로 또 런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글로벌로 나가는 소셜 비즈니스의 한국 채널이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GSBS와 더불어서 또 유니스센터 단체들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광고를 마치고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나비다의 아주 핵심 코너 나비톡 시간입니다. 나비톡 진행을 맡고 있는 한종훈입니다. 나비톡을 왜 대체 하느냐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저희가 떠들면 전문가 방송이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를 직접 모셔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땡겨서 청취자의 귓속으로 전달하는 예, 네. 그런 방송입니다. 저희가 또 그 현장에 가봐야 어떤 네. 이치가 발견되고 또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제가 GSBM을 선포하고 나서 첫 번째 1호 아주 중요한 게스트시고요. 역시 미남이시고요. 역시 이게 예. 조만간에 빨리 비디오가 돼야 저희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을 텐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장성윤 커뮤니케이션 오피서를 모셨습니다. 와. 네. 네, 본격적으로 하기 전 앞서서 네, 인사를 네. 좀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저희 나비다를 어떻게 알고? 아, 나비다요? 네, 네. 나비다 제가 페이스북 하는데 아, 네네. 네, 여기 몇 번 이렇게 친구로 돼 있어서 아. 네, 단점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네네. 알고는 있었는데 네. 제가 초대받을 줄은 몰랐어요. 아.
사실은 이렇게 작은 데는 안 가시는 분이에요. 그럼요. 큰 영상을 하시는 그럼요. 네. 엄청난 영광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렇죠. 네. 저희 이미 보셨다시피 첫 방송에 다 자기 자랑해요. 나비다는 소셜 깔때기입니다. 다 자기 네. 자랑하기도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자기 소개를 좀 자랑을 섞어서 한번 해주시죠.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저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일한 지는 2005년 여름부터 있고요. 한 7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하고요. 그리고 SNS 중에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담당해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기 전에는 기업제휴팀에서 일을 해서 기업과 협업하면서 유니세프를 돕는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유니세프에서 가장 처음 한 일은 환자 개발부에서 개인 후원자 일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유산하고 관련된 그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보통 유니세프 안에서 이렇게 부서를 이동해가면서 일하는 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네네. 저는 짧은 기간 동안 세 부서 정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전문성을 가졌다기보다는 유세프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두루두루 아는 편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유세프가 세 번째 직장이에요. 유세프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는 영국계에 있는 HR 컨설팅 회사 다니면서 컨설턴트 잠깐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금융권 관련된 회사에서 조금 일했고요. 네. 조금 약간 NGO적인 마인드도 좀 있지만 네. 일반 사기업적인 마인드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원래 전공은 경영학 했고요. 네. 경영학 석사까지 했고 석사는 경영관리라고 하는데 인사조직하고 관련된 분야에 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기반 얘기. 저는 어려서부터 초중고 대학교까지 그 종로에 살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인사동 쪽에 살아가지고. 아 인사동 사셔서 인사 관리를 하시군요. 제발. 네, 그리고 지금 일하는데도 경복궁 부근이라서 아~ 종로 쪽에 조금 애정이 조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는 데는 경기도 양주, 네. 일산 쪽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책 보고, 뭐 글 쓰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예, 제가 그 매치가 된 것도 페이스북에 항상 글과 네네. 함께 네네. 책 표지를 이렇게 올리셔서 아~ 이번 주에는 반드시 뭐 읽어야 할 책 이런 식으로 항상 포스트만 하시는 거 보고 정확한 문구를 들어봐야죠. 예. 어떤 문구를 포스팅을 하시는지 그렇죠. 네. 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바로 네, 바로 옵니다. 네. NGO의 서가라는 제목으로 항상 올리지 않으십니까? 잡다함이라는 제목으로 올리시죠. 아, 예, 아니요. 폴더가 네네. 두 개가 있어요. 네. 아, 네. 그 NGO 관련된 책은 제가 이제 NGO에서 일하니까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쭉 본대고요. 네. 그래도 사실 뭐 NGO 관련된 책만 읽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따로 잡다하게 읽는 책들이 있어서 그건 네. 좀 폴더가 따로 나왔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항상 올려주시는 포스팅 하는 책 중에 일부를 제 장바구니 항상 담아놓습니다. 아, 언젠간 읽어야지. 네. 마인드로. 무슨 깔때기? 무슨 깔때기? 아니, 이제 저도 이제 학술 깔때기를 좀 대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책을 간단히 네. 하시기 때문에 또 현장에도 가시니까 네. 가장 적합하겠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학술적인 부분, 해석과 이런 것들이 네. 모두 초합된 분이 이분이다. 아. 그래서 모셔왔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지금. 그 소개를 들었고요. 네? 아주 뭐 결국 한마디로 하면 영리와 비영리를 다 두루 섭렵하신 그런 분이다. 네, 들었습니다. 자, 유니세프 하면 사람들이 유니세프는 다 알고 있어요. 뭐 네.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축구 뭐죠? 그거? 마르셀로나 막 다니죠. 공짜로 막 스포츠 해주잖아요. 네. 여자분들은 이제 어린이라는 그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네. 유니세프의 그 풀네임 뜻 그리고 국제연합 아동기금이 대체 무슨 뜻인지 네. 한번 알려주십시오. 유니세프 약자는 거의 다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유니세프에서 UN은 말 그대로 UN이에요. 네. United Nations이고요. 네. 유니세프 뒤에 있는 거는 사실 처음 유니세프가 창설됐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의미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드리고요. 유니세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UN 기구입니다. 생기기는 1946년 12월 11일에 창립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인종이나 종교, 국적 이런 거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구호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합니다. 네. 국내에서 가끔씩 저희한테 문의 오는 전화가 이제 워낙 이런 NGO 단체는 기독교 계열 단체들이 많아요. 월드비전이나 크리스천이나 이런 대부분의 단체가 이제 종교적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는 유엔 기구이기 때문에 따로 종교적 기반이나 어떤 인종이나 국가적 기반을 하지 않고요. 네.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를 두루두루 다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창설 배경에 그 세계장의 2차 세계대전이 있거든요. 네. 전쟁이 끝났고 나서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 가난이나 이런 굶주림,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는 유세기구 형식으로 유니세프가 생겼죠. 그래서 처음에 유니세프에서 E가 의미하는 바가 이머전시. 긴급보호 단체로 있었는데 사실 이제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꼭 긴급적인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머전시라는 단어는 빠졌어요. 유니세프가 이제 United Nations, 그 다음에 Children's Fund. 네. 이렇게 약자를 많이 줄였죠. 그 다음에 이제 1953년부터 그래서 이제 UN의 상설기구가 되어서 네.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어린이를 돕는 그런 네.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965년에는 그러한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서 단체로, UN 단체로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관계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유니세프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1948년 당시고요. 이제 어린이를 위해서 이제 계속 돕고는 있었는데 네. 정식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하고 기본 협정을 맺어서 시작한 건 1950년 3월 25일 네, 6.25 일어나기 전이죠. 네. 6.25가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이제 유니세프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긴급구호 활동을 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950년부터 시작해서 1993년까지 네. 한국에서 계속 지원을 했고요. 네. 그동안 지원한 금액은 총 2,300만 불. 아, 2,300만 불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1994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1994년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도움을 주로 받는 나라였는데 94년부터는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993년 말 12월에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12월 말에 주한 유니세프 대표부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994년 1월 1일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되죠. 이제 출범해 한국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유니세프가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이제 변화가 된 거고요. 네. 한국에서 한 주된 임무도 그전에 있는 한국 안에 있는 빈민 어린이들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있는 어린이를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거 뭐, 듣다 보니까 아주 뭐. 30-40년의 역사를 하네요. 네. 사실, 했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보다는 이제 저희 교수님 세대에서 더 많은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천하의 형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무슨 까 아,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건 저희가 도움을 받는 나라였다가 그렇죠.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됐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94년도 1월 1일부터. 그렇죠. 국제적으로 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준 나라로 바뀐 나라. 자, 그러면 이제 네네. 네, 두 번째 질문을 네네. 사실은 저기 가끔 언론 매체에서 이제 한국의 발전 사항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뭐 영상물 이런 거 만들어질 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라고 말하는 지표가 바로 이 유니세프를 통한 기금입니다. 나루토 제 이프를 클릭하세요.